많아요. 뭐 여기저기 하는데 아침에 뭐 왕처럼, 네. 저녁은 거지처럼, 네. 네. 저녁에 이 거꾸로라. 거꾸로요? 거꾸. 여러분 아침이라는 걸 뭐라 그래? 영어로 breakfast. 네. fast가 굶는다. 네. break 깨는. 아침은 가볍게 먹어요. 그럼 박사님은 뭘 드십니까? 내가 먹는 아침 잠깐 비워드릴게. 네. 선생님 아침. 난 아침 이거예요. 매일 먹어요. 너무 간단한데요? 네, 너무 간단해요. 박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거기? 뭐 간단해. 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이거 홍당무. 또 이거 셀러리. 셀러리. 이거 그냥 채소. 그다음에 채소 이런 거. 양배추랑. 이 정도. 그다음에 달걀 하나. 예. 그 뭐예요? 이거 누룽밥. 빵을 먹다가 누룽밥을 생각. 누룽지. 네, 아침 매일 먹어요. 그러나 뭐든지 간에 아침은 꼭 기억해. breakfast 깨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이야. 허기만 좀 채워주면 된다. 허기만 그렇지. 나도 말 잘. 허기만 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꼭 말이야. 여러분 세 끼만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왜 꼭 아침, 점심, 저녁이야? 그냥 원하면 그때 조금 조금씩 먹으면 돼요. 저도 두 끼. 그렇지 않아? 여러분 생활에서 본인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양 정도의 그 칼로리만 들어오면 된다고. 아, 꼭 세 끼를 뭐 9시 뭐 12시 뭐 다시. 맞아. 어떤 때는 아침에 먹을 수도 있고 저녁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것에 너무 그렇게 아주 그 신경을 쓰지 말아요. 네. 왜? 인생의 목적은? 먹기 위해서 한다.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잘 먹어야지. 신나게 먹고. 맞아요. 근데 왜 안 먹겠다 그러고 뭐 이상하게 편식하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지내나 얘가. 그러다가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먹다 그러니까 죽음 지신 진짜 여러분 그 말씀 드립니다. 음식 타령하지 말아라. 네. 뭐든지 감사하면서 나는 뭐 술도 마시라는 사람이에요. 대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술은 좀 먹어서 그래도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가끔 사람이 좀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인생이라는 게 재밌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음식에 대해서 나는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게 하고 싶은 대로. 알겠습니다. 철학대로. 잘하고 싶은 대로. 어허. 나는 여러분이 건강을 포기하기 바래. 왜? 아무리 여러분이 했어야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건강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안경 쓰신 분 탈락. 그렇지? 어디 아파서 하면서 탈락. 신체적으로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 없지. 네. 근데 건강은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돼. 첫째적으로. 둘째, 정신적으로 멀쩡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학 연구 보면 24시간 가운데 2시간이 제정신이야. 나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나 여러분, 내가 우리가 겁니다. 아니야. 자, 근데 건강은 안 되는 걸 우리는 조금은 건강 얘기해. 근데 건강은 안 되니까 포기해요. 네. 그럼 어떡하냐? 그냥 그럭저럭 살면 돼. 눈 나쁘면 안경 쓰고. 네. 아프면 약 먹고. 바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걷고. 어머. 아, 잠 안 오면 그냥 세우고서 그 다음 날 뭐 졸면서 지내고. 맞아.